I'm back to Korea. Come on. 자,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추세 선 긋는 법과 추세 대 긋는 법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볼까 합니다. 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 부분이 확실하게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스피 차트와 코스닥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추세선 긋는 방법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승 추세 중인 코스피와 자, 아직까지 상승 추세 중이긴 합니다만 강한 상승 추세가 훼손되고 좀 박스권 이루고 있는 코스닥에 대해서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추세선. 자, 여기 구간에서 보면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이렇게 쫙 이어보니까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면서 견조한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저점과 저점을 높여나가는 상승 추세인 코스피. 자, 여기 최고점인 코스닥은 보면요, 고점에서 그 다음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보면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가 자, 최근에 이 하락 추세를 넘어섰습니다. 자, 코스닥도 상승 추세선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저점 구간과 그 다음에 저점 구간을 이렇게 딱 그어보니까 자, 조금 안 맞으니까 더 정확하게 해보면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 중이었는데 코스닥은 그것이 조금 훼손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전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코스피를 해야 될까 코스닥을 해야 될까? 1번 코스피를 매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2번 코스닥을 매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러분들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코스피 종목이 우상향 상승 추세 계속 견조하게 유지 중이니까 코스피가 낫지 코스닥은요 상승 추세가 좀 훼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약세의 흐름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피의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조금 추세선을 이탈한 부분도 보이죠. 그쪽에도 저점 을 형성했으니까 이렇게 또 그어볼 수 있습니다. 추세선. 자,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요. 여기 고점 말고 여기도 고점이 있죠. 추세선 또 그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또 이은 추세선. 자, 그렇게 먼저 설정을 해놓고요. 자, 코스피는 지금 상승 추세 중이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선을 긋는 이유를 여러분들 한번 대바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여기밖에 모른다 쳐요. 자,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은 추세선을 딱 긋고 난 다음에 추후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여기 추세선 부분은 이탈하기 전까지는 지지의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 부위에 오면 주가가 멈춘다 이거죠. 한번 볼까요? 쭉 가다가 여기 부위에 딱 오니까 아까 여기까지밖에 몰랐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위에 오니까 딱 반등을 하죠. 자, 저러한 지지권을 찾아내기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이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꺼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추세선을 끊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평선이 거의 추세선과 비슷한 궤적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을 알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것은 이렇게 추세선을 끌 줄 알면 훨씬 더 지지저항을 파악하기 좋은 거예요. 여기 부위에 오면 내가 매수 가담하겠다. 여기 부위에 오면 매수 가담하겠다. 지지권력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추세선과 나란한 각도로 위치한 고점에서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그어버리면요, 추세대를 알수 있습니다. 밴드를 알수 있겠죠? 자, 이 추세대를 또 그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추세대는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상승 쭉 하다가 여기 인근 가니까 밀리죠? 그죠? 그런 식으로 추세대, 여기 상승 추세의 나란한 각도로 끈이 추세대의 상단에 있는 추세선은요,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여기 부위에 가면 저항받을 수 있겠구나. 많이 올라온 부위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인근에서 5일선이 이탈한다든지 21일선이 이탈한다든지 하면, 아, 얼만큼 좀 왔으니까 단기적으로 난 차익 실현해야지라는 근거를 또 하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선, 추세대 상당히 중요하고요. 렉이, long time no see. 오랜만이다. 그걸 또 영어로 해. 아유, 목이 걸걸해가지고요.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추세선 긋는 이유, 추세대 긋는 이유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요, 여기 코스닥 구간에서도 그러면 추세, 아까 선을 이렇게 껐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쭉 가다 보니까 여기 딱 가니까 밀리죠. 그죠? 그래서 이 추세선을 긋는 이유는 지지와 저항, 좀더 명확하게 내가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추세선을 긋는 겁니다. 여기 딱 가니까 밀리잖아. 그죠? 자, 추세, 대. 그러면 이 하락 추세 중에서도 추세대를 먼저 끌수 있겠죠? 여기 저점에서 나란한 각도로 여기 기준으로 끊는 겁니다. 조금 벌어졌네. 그럼 다시. 근사치로 끊어도 크게 무리 없어요. 자, 이러면 거의 나란한 각도 딱 맞는 것 같네요.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상단에 있는 추세선 가니까 밀릴 수 있다. 저항받을 수 있다. 저항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했죠? 반대입니다. 여기 하단에 오면요. 추세대 하단에 오면요. 여기는 여기 근거로 껐다 쳐도 뭐 상관없긴 합니다만, 여기 근거로 껐을 때, 자, 여기 한번 수습했죠. 자, 여기가 팍 무너지니까 지지를 못하고 무너지면요,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바뀌겠죠. 자, 여기 부위에서도 나중에 설명 또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천천히 하고요. 자, 여기 쭉 끄다 보니까 여기서 수습하는 이유가, 아, 이 추세대 하단이니까 여기 지지권역이니까 반등하는구나.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세대도 여러 개끌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고점이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나란한 각도로 꺼봅니다. 이렇게. 아무 때나 끊는 거 아니고요. 나란한 각도로. 자, 그렇게 꺼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맨 처음 여기서 기준을 할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쭉 꺼다 보니까 돌파하면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만큼의 폭만큼 돌파를 했죠. 그러면 이만큼 추가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추세들을 나중에 형성할 수 있겠구나라고, 또 내가 가정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강하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밀려버렸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구간도,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밀려버리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추세대를 이탈해버리면, 그죠? 이만큼 폭만큼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 했죠?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코스닥은 이렇게 오히려 오버슈팅 나올 정도로 더 크게 밀려버렸죠? 그렇죠? 이렇게 나란한 폭만큼 이탈해버리면 더 빠질 수 있다. 지지를 못하니까 반등할 때 무슨 역할로 바뀐다? 저항의 역할로. 두들 맞죠? 자, 지지를 못했으니까 올라오면 뭐로 역할한다? 저항의 역할로 바뀌니까 두들 맞잖아. 그죠? 자, 그런데 여기를 돌파를 딱 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가면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지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죠? 자, 여기 추세선 잘 봐요. 두드려 맞고 저항 역할 했죠. 두드려 맞다가 딱 돌파해내니까 여기 오면 뭐로 바뀐다? 렉이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희한하게도 지지의 역할로 바뀌네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아까 모두의 1번 코스피를 매매해야 되지, 코스닥을 매매하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다 한 이유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우상향 잘 유지 중이고 여기 전고점 인근을 뚫어버리고 조금 밀려서나 다시 재상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보이잖아, 그죠? 여기까지 추세선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상승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코스피 오늘부터 주식할 거야. 그런다면 지금 상승할 때 따라가기엔 조금 부담스럽겠죠. 왜? 좀 강하게 상승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20일, 60일 지지권. 그리고 이 추세선에 지지권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받았을 때첫 번째 매수에 들어가는 것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코스닥은요. 추세,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가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아까 보니까. 그죠? 저항의 역할을 한다 했죠. 지지를 못하니까. 올라가도 다시 대밀릴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여기 직전 저점 권역인 830입니까? 여기도 무너뜨리면 810, 800 이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렇게 추세가 상승 추세가 훼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접근하는 것이 훨씬 좋겠고요. 그러한 이유를 굳이 대봐라 한다면 코스닥이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2차전지 소재단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격하게 빠진 이런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자, 추세선 또 꺼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끄면 하락 추세선이죠. 자,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꺼볼 수 있죠. 그죠? 추세 대. 그러니까 여기 인근 800 초반은 상당히 지지권력이겠다라는 게한번더 확인되죠. 그래서 추세선 긋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복습하면서 마무리하자면요. 지우고요. 자,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추세선을 딱 꺼서 올라가면 이 상승 추세선. 그리고 또 다른 저점을 연결하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선 그어볼 수 있고요. 자, 그와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추세선을 또 그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추세대. 추세대. 추세대는 저항의 역할을 할수 있다. 여기 상단에 있는 추세선은요. 여기 근처 가니까 밀리죠? 자, 추세선. 하단에 있는 추세선은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가니까 지지. 여기 가니까 지지. 그죠? 자, 반대로 고점과 고점을 낮춘 이 추세선은 하락 추세선. 여기 인근으로 쭉 가니까 저항을 받아요. 그죠? 자,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쭉 추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데 하단에 위치한 선은 뭐라고 그랬죠? 지지라 했습니다. 지지하고 반등하죠. 그러나 여기를 지지해야 되는데 지지 못하고 무너지면요. 이만큼의 폭만큼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아까 올라갈 때도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 폭만큼 더갈수 있다. 여기까지 나중에 여기를 만약 돌파 이렇게 가면 여기까지 가서 또 밀립니다. 여기. 자, 먼저 첫 번째는 여기서 밀리겠죠. 이렇게 추세대를 긋는 이유는 지지의 저항을 좀더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볼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지선이 무너지니까 뭐로 바뀐다? 올라와도 대밀리는 저항으로 바뀌고요. 올라와도 대밀리는 저항으로 바뀌는데 다시 돌파해버리면 저항이 이번에는 이쪽으로 오니까 지지를 하는 지지선으로 바뀐다. 자, 마찬가지. 여기 고점에서 밀리다가 밀렸다는 건 저항의 역할을 했는데, 이때까지 여기 다 저항 역할을 했는데, 뚫어버리니까 나중에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뀐다. 그죠? 자, 그러면 코스닥은 이렇게 지금 저항선 여기 인근이니까, 자, 20일, 60일, 여기 위치한 여기가 상당한 저항일 겁니다.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뚫는다 하더라도 위에, 860 인근 정도 여기는 다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한 번에 뚫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잘 강하게 반등하고 조정을 가볍게 잘 받아내면 추가 상승해서 900 인근까지도 갈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하고 여기가 크게 밀리면 810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 지지 라인도 무너지면 800까지도 밀릴 수 있겠다라는 게이 추세선과 추세대를 보면 확연하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추세선, 그리고 추세대 그리는 방법,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방송 한번 끊고 또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좋아요, 구독 눌러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 보시죠. 닥터 K였습니다.